곱하기는 distributive property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. distribute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e가 붙게 되면은 나눠준다 이런 말이에요. 나눈다. 나눠서 뿌려준다. 이런 게 distribute예요. 배포한다라고 합니다. 여기다가 ITV가 붙게 되면 이제 형용사가 되어서 나눌 수 있는, 뿌릴 수 있는, 물을 뿌리다, 뭐 흙을 뿌리다 할 때 그런 뿌린다는 것이 distribute라는 말입니다. 그런데 뭐냐니까 이것은 A 있고 가로 있고 B 더하기 C 가로 닫고 그죠? 그러니까 B와 C를 더한 다음에 그 값을 A와 곱해주는 거예요. 그것은 뭐와 같느냐니까 A와 B를 곱하고 그런 다음에 A와 C를 곱한 것을 더해주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. 이것이 distributive property가 됩니다. 어떤 의미냐니까 자 A가 3이라고 보고 B가 2, C가 4라고 합시다. 그러면 2 더하기 4가 되겠죠. 2 더하기 4는 6. 그래서 3 곱하기 2 더하기 4. 그래서 3 곱하기 6이 되어서 여기 있는 세례 수는 하나, 둘, 셋 쭉 세어보면은 18개가 나와요. 그죠? 이것은 뭐와 같으냐니까 3 곱하기 2, 그죠? 3 곱하기 2하고 그런 다음에 또 3 곱하기 4 별도로 해서 이 두 개를 더해주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. 그죠? 이렇게 하면 18개가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도 6개와 12개를 합쳐서 18개가 나오게 되죠. 그것이 distributive property, 곱하기의 특징입니다.